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인삼농협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전체 조합원 779명 중 유령 조합원 수가 수십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메타 취재를 종합해보면 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거나 실질적인 경작주인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에 등록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령 조합원들은 현재 본인들의 직업에 종사하고 자리를 비우기 힘든 업종에 있으면서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은 영주에서 인삼 농사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풍기 인삼 농협 관계자는 주소지가 영주에 있으면서 강원도에서 인삼 농사를 지을 경우 강원도 지역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실제로 유령 조합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다른 유령 조합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합원 K씨는 2009년 인삼 농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도 수년간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가 지난해 풍기 인삼 농협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발각돼 탈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K씨와 함께 조합원에 가입된 K씨 부인은 버젓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서 실태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원준 조합장의 처형인 현 영주시의원 K씨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본인에게 여러 차례 경작지 주소를 요청했으나 나지 않아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결국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풍기인삼동협 권원준 조합장은 뉴스메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령 조합원 관련해 자신은 잘 모르겠다며 조합원 가입 및 탈퇴시키는 일도 직원들이 알아서 했을 거라고 답변해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습니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조합원 A씨는 조합원이라며 영주시와 풍기읍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조합원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및 관계기관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주시민 박모 씨는 영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조합장 선거를 치르기 전 명명백백히 밝혀 유령 조합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